데콘의 600초 클래식 세계로 가는 대구 가곡 서양 악기의 상징과도 같은 피아노 그 악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대구에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국 출신의 사이드 보텀 부부는 선교 활동을 위해 조선에 도착해 대구의 약전 골목 근처에 정착하였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아내 에피의 향수병도 달래고 선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남편 사보담은 미국에서 피아노를 들여오기로 하고 1900년 3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로 부산에 도착한 피아노를 다시 낙동강 뱃길을 통해 지금의 삼운진 선착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덩치가 크고 무거운 피아노를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옮겼는데 사흘 동안 70명이 넘는 일꾼을 동원해 운반대를 만들고 새끼줄을 꼬아 피아노를 상여처럼 메고 들어 16km가 되는 거리를 걸어 지금의 반월당 네 거리까지 옮기게 되죠. 움직일 때마다 건반이 띵뚱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서 걸었고 사람들은 통에서 소리가 난다면서 귀신통이라고 서양 귀신은 소리가 듣기도 좋다고 한마디씩 거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약재시장에서 에피는 늘 피아노를 연주했는데요. 대구 사람들이 피아노의 맑고 청아한 소리에 감탄했다고 하죠. 반년이 넘는 시간과 그때 당시 피아노의 가격과 맞먹는 비용을 들여 운반을 자청했던 이 부부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의 근대음악이 소개되고 박태준, 하대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음악가를 대구에서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죠. 2011년부터 한국 최초의 피아노를 기념하는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삼운진 나루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서 축제를 관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 가곡은 김소월 씨 하대응 곡 못 잊어입니다. 못 잊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작곡가가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수성못을 거닐다가 1954년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뛰어난 성악가이자 작곡가인 하대응은 한국전쟁 중 대구에 정착해 한국 가곡을 통해 음악 문화를 발달시킨 인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우리 가곡,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은주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유네스코 짝꿍 도시는 독일 하노버예요. 인구수 53만의 도시로 녹음 기술이 발달해서 팝, 클래식, 재즈,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발달했죠. 세계 최초로 음악 CD와 악보 출판을 시작한 도시인데요. 2014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가입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음악산업에 고용된 도시로서 연주자, 음악산업, 지역의회,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가 음악을 위해 살아가는 음악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시와 피아노의 역할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 슈베르트의 물레 감는 그레첸입니다. 앞서 피아노가 대구로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가곡 발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이 독일권에서 예술 가곡이라는 장르로 승화한 데는 피아노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전까지는 반주의 역할을 하였던 피아노가 목소리와 시와 동등한 역할로 올라서는데 이는 이 곡에서처럼 둥글게 돌아가는 물레소리, 휘몰아치는 그레첸의 복잡한 심리 등을 담게 되며 괴테, 프로이드, 라이네케 등 독일 대문호의 시를 음악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로 가곡을 독립된 음악 분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레첸 암 슈핀라데, 물레 감는 그레첸을 소프라노 김은주 교수의 목소리로 들으며 저희는 다음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